베트남에 도착한 후 WCDN 동남아시아 컨퍼런스에 참석한 바 있는 귀홍 타이 목사가 비전 트립팀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종교의 자유는 허용되어 있으나 포교 활동은 금지하고 있는 베트남.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탄압 국가로 지정된 곳이었다. 오랜 전쟁의 상처를 갖고 있으며 공산주의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베트남을 방문했다는 것에 비전 트립팀 모두는 감회가 새로웠다.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도손 교회. 이지영 전도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라는 설교 후 50여의 체포 속에서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 도손교회 담임 목사의 간증이 이어져 큰 은혜가 되었고 비전 트립팀을 위해 정성어린 선물을 준비한 따스한 사랑과 다시 한번 한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었다.